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과 관이 협력하며 모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대구시장님과 경북지사님을 비롯한 대구 경북지역 대책본부 관계자들, 범정부 지원단과 민간기관들 모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밤낮없이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인력의 헌신적 노력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사태 해결에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순식간에 참담한 상황이 되었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위기 극복에 함께 해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국민들도 힘내십시오. 함께 극복합시다. 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광주와 전남을 필두로 전국 각지에서 방역 물품과 생필품 등을 보내며 원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은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과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 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으로 인력의 지원을 포함하여 범국가적인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과 지역 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속도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직접 이곳에 상주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할 것입니다.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구 경북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해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야말로 복합위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민생경제와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재정지원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 함께 힘을 합치면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